기원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조상으로부터 범죄 타락하였고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긍휼과 자비로 선택하셨기에 무조건 아가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생명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완전히 용의 세상이요 전쟁의 세상이요 사망 골짜기인데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나이다. 로고스로 오셔서 기록한 대로 걸어가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나중에는 사망을 당하셨고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나이다. 주가 인간으로 가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얼마나 많이 걸리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묶어서 다림질로 시원산까지 데려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도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 주님 공중 오실 때에 만날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은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우되는 순금능대 동방역사이오니 머리돌 다른 줄만 따라서 어디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해서 시원산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첫째 병거는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장은 승리와 평화입니다. 세상 끝날 때 종말에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백마가 승리한다 했습니다. 백마가 승리한다. 그러면 검은 말이 흑마가 북방에 들어갈 때에 백마가 뒤에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승리하는데 요시아 집에 가서 면류관 만들어서 여호수아 3장의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씌우고 순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서 승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스가랴서는 바벨론 갔다 와서 16년 후에 받은 마지막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 후에 새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2000년 전에 스가랴 예언대로 오셨다 가셨어요. 9장 9절에 낙의 새끼 타고 겸손의 돌을 보여주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고 갔어요. 11장에 은삼초 팔려 갔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일제에 피를 흘렸어요. 죄를 씻는 샘을 열었어요. 보혈의 샘을. 그래서 세 군데 예언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나머지 말씀은 다 재림 때 세일 역사입니다. 그래서 7절까지 내용은 4대 병마와 남북 대립인데 4대 병마, 병마는 병거입니다. 병거. 그렇게 전쟁하는 무기, 말, 전쟁하는 전마. 근데 육적인 그런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사상전쟁, 영적으로 사상전쟁.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이 세계는 네 가지 사상, 네 가지 말이, 네 종류 말이 나와 살통한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 옮겨졌어요. 근데 스가랴서나 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 성경, 한글 성경은 중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말로 번역하면 흰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흰백자로 백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한문 배워가지고 하늘천 따지 한문은 뜨글자고요. 뜨글자. 우리 한글 소리글자. 그렇게
흰콩을 주세요 하면 중국 가서는 안 통해. 백태를 주세요 해야 통하는 거야. 맞죠? 어. 그 백자가 무슨 백자요? 하얀 백자지. 흰 백자지. 백인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백인민족이에요. 흰 옷을 즐겨 입어. 명절 때. 흰 두루마기. 구약의 유대인들도 세마포로 흰 세마포라 했어요. 흰 거는 뭐냐? 깨끗한 걸 상해. 깨끗하다. 그 흰 말. 여기는 백마. 근데 말의 순서가요. 정해졌어요. 자, 계시록에는 첫째인이 흰 말이잖아요? 근데 스가랴 6장은 첫째인이 붉은 말이에요. 홍마요. 순서가 바뀐 것 같죠? 바뀐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혁명을 할 때, 나팔리에게 부을 때, 흑마가 저울 들고 막아줘요. 검정발이. 그건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인을 뜰 때 검은 발이 나와요. 여기는 둘째 병가가 흑마가 됐어요. 흑자는 무슨 흑자요? 하얀 흑자요? 검은 흑자요? 그래서 흑태는 무슨 콩이요? 흑태. 아, 길태 말고 흑태야. 검은 콩. 검은 콩은 흑태라케. 그런데 붉은 말은 홍마라. 붉은 홍자. 그 감이 늙어서 빨개졌어요. 그 몰랑몰랑하게 뭘 하나? 홍시라케. 홍시. 그러면 햇볕에 바짝 마리면 건시. 꽃감. 하문이다. 하문. 건시란 말은. 우리나라가 꽃감이고. 그럼 꽃감이 더 무서워요? 호랑이도 무서워요? 예? 꽃감이 더 무서워요. 호랑이는 꽃감도 못 이겨. 애기가 자꾸 웁니다. 엄마가 야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 급한다. 계속 울어. 야 꽃감 주게. 딱 그치는 거야. 그 꽃감이 더 무서워. 이 말의 뜻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천에서도 신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흰말이 마귀 아니죠? 그 아닌데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요 자꾸 흰말을 마귀라고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그럼 여기도 큰 교회도 순복 교회도 조 목사도 뭐 흰말을 마귀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제장감에 그 교수가 아니 성경 본문도 못 읽는 사람이 뭐 강대사 쓰냐. 그래서요 사도는요 이 서가라서 계시록 손에 만든 불법이요. 네? 학교와 서가라 계시록은 말씀에 종이하는 것이지 사도의 사명은 편하게 안 돼요. 글자도 못 읽어요. 내용도 몰라요. 더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을 받아야 되지. 안 받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 6장 좀 봅시다. 자 실질적으로 보고 말해야 되지. 자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예수의 계시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1장 1절에 사랑은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을 하늘 본부에 교회를 보여주고 6장은 5장은 예수님이 책을 받으셨고 아버지께부터 그 삼위일체는 같은 일이 같아요. 그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신 자리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야 제자들 보고 너희가 유익하다. 내가 안 가면은 성신 안 와. 내가 가야 너희를 도와주는 성신이 오시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보혜사다. 나도 보혜사지만은 나보다 더 좋은 다른 보혜사님을 그래가 목이 차가 네 목도 그의 목차가 뭐냐 어느 책이든지 제일 처음에 서론이 나오고 목차가 나오죠. 목차.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이 나오죠. 본론이 나오죠. 그 다음 결론이 나오죠. 그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예수님 맞죠. 요한복음 2장에 세상 죄를 거머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일곱인 중에 그 예수님 책을 받았어요. 여기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의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받은 사람이 이를 띄지 책을 받지도 못한 이를 띌 수 있으니까 책이 없는데 예? 그 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넘겨줬어요. 근데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들으니 요한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사람 얼굴 같은 생물이겠죠? 오라하기로 내 생물이 예수님 보고 오라해. 그러게 내가 보니 요한사도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나와. 첫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세상 총칼이 아니고 말씀의 활. 서가라 9장 13절에 유다로 당인 활 삼았어요. 그 하박국 3장에 활 쏘는 자를 활을 가졌다. 예미야 51장도 바벨론을 향하여 활 쏜 자를 활을 당겨라. 활이란 것은 말씀을 가칩니다. 예수님은 총칼이었고 말씀 권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작 합의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면류관은 승리. 근데 예수님은 승리뿐이에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요. 피조물은 다 실패지만은 창조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백전 백승이에요. 근데 면류관을 받았어요. 나가서 이기고 이겨 1차요. 또 또는 다시 두 번째 1차 2차 예?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가요? 어떤 분이? 흰말 탄, 흰말이요. 여기 예수라고 없잖아요. 흰말이죠? 흰말. 흰말 탄자가 두 번 이긴다. 그러면 3절에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성분이 많아대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다른 말. 그 흰말과 달라. 완전히 달라. 본질이 달라. 그러니까 붉은 말은 붉은 홍자 홍마고 흰말은 백마고 그 목록이 흰말이 나왔는데 이기고는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 가상 7년인데 뭘 다 이뤘느냐. 유월절 제사를 다 드렸다. 십자가에 피를 쏟았다. 손발에 못을 박았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이사야 53장 같이 10편 22편 40편 6절 109편 103편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밖에 증거 안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를 증거 사도의 역사 그 다음 마지막 선지자 역사 14마사천 역사 그러면 목록이 계시록 6장의 흰말인데 이제 결론은 본론은 이제 7장에 하나님 임마진 종들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또 일을 쳐야 된다. 그러면 유월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신 받은 사람 중에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또 맞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는 누가 치느냐? 학계 이장군이 하나님의 도장을 스룹바벨에게 맡겼다. 스룹바벨을 이르러 택했다. 그게 스가랴 사장의 스룹바벨의 머리돌 다림줄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성경 밖에 남아서 내가 환상을 받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막이 계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 안에 들어오라. 인자도 기록된 말씀으로 간다. 그 처림도 기록한 대로 갔다. 재림도 기록한 대로 간다. 그래서 이 기록한 서지서 속에서 13화서에 나오고 순이 나오고 저렇게 나오지 그 외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11장에서 흰말 탄 단체들이 증거를 마치고 1260일 전 3년 반 그럼 언제부터 전 3년이냐 그것도 말해야 전 진짜야. 전 3년 출발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면 그거 가짜요. 예? 모든 시대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7대 법에 따라서 계속 7대 법을 쓰는 게 아니고 선악과 법은 아담에게만 준 법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나면 그 법은 폐지된 거예요. 법이 없어졌어요. 이미 죽었어 사람이. 선악과로. 선악과에 맞아 죽었어. 사망이 골짜기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혼혈 금지법을 세운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 중에 선악이 태어나. 그래서 선한 세세 계통에게 가인의 악의 계통에게 피를 섞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빛과 어둠 합할 수 없다. 그게 공이거든요. 그런데 세세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보고 예뻐서 결혼했다. 그 육체가 되더라. 육체가 죽더라. 육체는 죽음인데.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홍수 끝났어요. 그러면 선악과나 혼혈 금지법이나 방주법은 사용 안 해요. 다 끝나버렸어요. 완성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법 세웠어요. 그 곳에 율법 썼어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율법이 완성됐어요. 폐기됐어요. 희장실을 졌죠. 그 지금 무슨 법이냐? 다시 연법이요. 그렇게 7대 법을 모르면은 마세종이 아니에요. 응? 그 우리 같이 장식에서 계시록까지 쭉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법을 알고 또 법을 전하고 또 다시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11장에서 증거 마친 종들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 타느냐? 흰말 탔어요. 흰말. 예? 근데 내려와요.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 같이. 근데 그 오신 예수님 이름이 예, 백마락 했어요. 흰말이 아니고 19장 보세요. 결론이 19장인데 14장에서 19장까지가 결론인데 예수님이 6장에서는 흰말 탔는데 결론에 가서는 백마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백마나 흰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예? 같죠. 11절. 자, 이제 혼인 예식인데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요한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거든요. 6장의 흰말은 마귀고 19장의 백마는 예수라케. 그 목록에는 마귀고 결론은 예수거든. 이게 무슨 이런 책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책에서만 가짜 책이죠. 목록과 결론이 같아야 되지. 목록과 본론과 결론이 같아야 되지. 목록은 딴 소리하고 결론은 딴 소리하면 이건 거짓 책이다. 거짓 잘못된 책이다 이게. 그래서 병마탄사 이름이 누구냐면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부를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에 흰말로 이길 때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로고스죠. 말씀 로고스. 헬라말로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 순교자 변화성도는 다 백마를 탔어요. 기독교 자체가 백마래요. 붉은 말 홍마는 공산주의요. 검은 말 흑마는 자본주의 경제권이요. 또 청황색 말 또 얼룩조 건장한 말은 공산주의 계율이요. 이렇게 말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해석을 받았어요. 58년 3월 18일 날 이래리 목사님이 받았으라 해서 해석을 받았어요. 그 정확한 거예요. 사대환이가 예수께 계시로 받았듯이 이래다 목사님 해석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15절에 그의 입에서 그 백마 탄자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 검이 활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뭐 식활이 아니에요. 이 강독활이 아니고 말씀 철장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 나오는데 예수님 마태복음에 내가 검을 주라 했죠. 내가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병말 탄 사람 이름이 이제 다 밝혀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였다. 자 이건 부인 못하겠죠. 그러면 백발 탄자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있는데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6장의 목록에서 흰말은 예수님이죠. 예? 맞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6장 다시 해봐요. 자, 넷째인은 누구냐? 넷째인. 형황색 여기는. 자, 7절 보시면요. 6장 7절에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예, 내가 가로되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 청자가 푸를 청자요. 황자가 누르 황자요. 노랗다. 푸르다. 그러니까 푸른 색깔, 누른 색깔을 섞으면 청황색인데 이거는 청은 살아있는 색깔을 막하고 황은 죽은 색깔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잘 이렇게 보니 죽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청황색 말은 얼룩 말이야. 얼룩덜룩해. 예비군복까지 되는데 그러면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은 붉은말, 5절은 검은말, 7절은 청황색말. 이걸 보면은 아하, 요한계시록 6장과 스가랴 6장은 같은 장이다. 알 수 있죠? 자, 첫째, 둘째, 셋째는 한글말로 흰말, 붉은말, 검은말 했죠? 그런데 네 번째는 중국말로 청황색말.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짝을 맞춰마다 나온다. 그래서 스가랴 6장과 맞춰보니 확실하다. 그럼 스가랴 6장 가서 봐요. 자, 스가랴 6장 넷째 이니 넷째 말이 뭐냐면요. 자, 3절에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그 말이 나온 순서가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수르바벨 재단이 1974년도 나가야 되는데요. 다리오 왕 2년이 그래, 예표종이 1958년도 요한계시 해석을 받았어요. 그렇게 늦게 나와야 돼요. 그 앞에 먼저 말이 지나가야 돼. 뭐냐? 붉은 말이. 붉은 말이 홍만대 1917년도 10월 17일 한란을 일으켰어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그다음 계시록 6장 3절 붉은 말 여기는 홍마. 홍마가 먼저 지나가요. 그런데 둘째 병거는 흑마가 와요. 흑마가 그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오니 자본주의 경제권이 미국이 이제 유엔이 나타나서 미국이 나타나서 오지마. 그래서 대한민국에 삼발선을 놓고 싸우는데 세계를 축소한 게 대한민국이요.
남방 국방이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근데 경계선이 38선이요. 38도선. 이 지구의 위도에 38도선이 있어요. 그 가운데가 그렇게 38선이라고 바위에 써놨죠. 그게 38선이에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50년 6.25에. 근데 뮤전에 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검정관이 쫓아올렸어요. 그래서 휴전선을 만들었어요. 휴전선. 휴전선. 그 38선이 변경이 돼서 휴전선으로 바뀌어졌어요. 휴전했어요. 53년도 7월 달에. 50년 6.25 동만나가지고 3년 후에 전쟁을 멈췄어요. 아직도 휴전 중에 있지 전쟁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이 밀고 당길 때에 38선이 변경이 된 거예요. 휴전선으로. 그런데 백마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흑마가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에 흑마가 없어졌죠. 어디 갔느냐? 북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절, 7절 나오는데 그러면은 붉은 말이 먼저 나오니 검은 말이 막아주더라. 그렇게 붉은 말이 가만 보니까 세상에 내가 세상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새카만 놈들이 검둥이들이 우리를 막어 자본주의가 그렇게 정책을 바꾼 것이 58년 3월 18일 청항생발이에요. 그 우리는 58년 3월 19일 날 개시로 해석을 우리 대표정이 받았어요. 그 말이 가는 순서가 연대를 따서 나오는데 3절에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2장에 구의사 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순회 재단을 나기 위해서 예표종이 먼저 와서 14년이 된 거예요. 그게 58년도고 그 붉은 말은 1117년도 나고 그 다음에 청황생말이 이제 백마와 같이 뛰어간 거예요. 58년도에 이게 후초프의 거짓평가공전인데 넷째 병거는 청황생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달라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네 번째 병거가 계시록 6장 7절의 넷째인 청황생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죠. 청황생 얼룩덜룩하다. 어룽지고 건장하다. 어룽지 뭐요? 왜 옷에 얼룩이 졌느냐? 여러분 왜 15천 애들 분발하고 시작하잖아요. 아 여러분 땅이 조절하면 저 분이 말려가지고 얼룩덜룩 니는 개 같다. 니는 개. 니는 개. 개가 얼굴이요. 하얀 점이 있을 것 같다. 니는 개 이렇게. 얼굴이 막 분이 막 밀려가지고 얼룩덜룩 해서 야 얼굴이 이렇게 니는 개 같으노. 니는 개 처음 들어보지요. 그 얼룩무리 가진 개를 니는 개 이렇게 들어봤어요? 옛날 얼룩덜룩 봐요. 한갑진한 사람 다 알아. 그게 얼룩무리 졌다는 거지. 정책이 속임 정책이다. 사기친다. 그게 칼을 가졌는데 옷을 청황색 옷에 바꿔 입었다. 우리나라 예비군 있죠. 예? 또 정규군 있죠. 정규군 옷은 예비군복 달라요. 새파란 옷, 초록색 옷을. 근데 예비군은 그거 안 입어요. 후방에서 자기 몸을 감춰야 돼. 저 상대가 볼 때에 저 사람 아니다. 엎드리면요. 꼭 풀밭 같아. 얼룩덜룩한 것이. 그래서 옷이 달라요. 학생은 뭐 입어요? 학생복. 장사꾼은 니 맘대로 입어라. 예. 경찰은 경찰 옷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꾼들은 무슨 옷 입어야 돼? 예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얼룩덜룩해야 돼요? 하여야 돼요? 속보인다, 속보여. 응? 속보인다. 그러니까요, 사상, 사상. 옷이 사상이다. 자,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예수로 옷이려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죠? 그럼 넷째인은 얼룩고, 얼룩고하고 건장만데 이것이 계시록에는 뭐 했어요? 청황색 말이다. 그게 계시록 6장하고 스가랴 다른 책이냐, 같은 책이냐. 성경이 같아야 되지, 다르면 안 되지요. 응? 말은 전제를 갖추는데. 그래서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계시록 7장에는 내 천사가 바람집을 잡고 나오지요? 응? 그 다른 천사가 뭐라 해요? 바람집을 잡으라 했죠. 내 천사라 했거든. 근데 9장에 보면 14절에, 유브라간까지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니, 열흘 시에 전쟁이 나서 사람 3분의 1 죽어요. 그럼 내 천사가 해적하기를 4대 강국이다. 그랬죠? 그럼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었는데, 내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내 바람이 바로 내 짐승이라. 그 4대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글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그 비밀이죠. 그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전부 내용이 같아요. 이사야는 주님 재림할 때 중앙계단의 역사인데 다섯 성을 했죠. 다섯 성읍. 그걸 5대 강국. 다섯 성읍. 옛날에는 큰 성을 그냥 나라를 성이라 했어요. 큰, 무슨 성, 무슨, 무슨 성. 길림성 있죠? 길림성. 큰 그 길림성이 대한민국만 있고 그 큰 성을 성이라 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성경 쓸 때에 지구 종말을 때는 이 지구촌에 다섯 성읍이 나온다.
그러니 바꿔가지고 이제 강대국이 다섯 개 나온다. 5대 강국. 그 다니엘은 바람이 불었다. 네 바람이. 4대 강국이. 예? 그 다 종합해보면은 인맥이 통해요.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계시론 6장 힘많은 사탄이고 스가랴 6장에 병나는 예수라 하면요. 이 사람은 말세종이 아니란 거죠. 자기 얼굴에 자기가 똥칠한 거예요. 나는 말세종 아니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받은 사람은 백마나 흰발이나 같도록 하면요. 그 말세종이에요. 딱 한 가지만 찔러보면 바로 질문하면 여보 그 계시록의 흰발이 뭐고 스가랴 6장 백마는 뭐요? 하면 그요? 같습니다 하면요. 우리 편이야. 근데 그건 다르죠? 뭐가 다른데? 흰말과 백마가 다르지. 그럼 흰콩을 저 호주에 가다니면서 이거 무슨 콩이요? 하면 이거요? 흰콩이요? 에이 백태지! 그럼 누가 이겨? 싸우면 누가 이겨? 흰콩이라고 자꾸 보면은 그럼 백태는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요. 그 사람 쳤어. 그럼 콩집에 가서 물어봐. 백태 주세요. 하면 흰콩 주지. 그럼 쳤어. 나 당장 흰콩 주세요. 흰콩 주니까 그 말도 백태. 이 사람이 이게 백태지. 아니요? 말도 그 말 못하네. 응? 그래서요. 성경은 어려워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종이쪽 하나 더 봐도 몰라요. 처음 보여요. 종이쪽.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2장 이전에 십자가도 비밀이요. 그 바울이 십자가를 몰랐다가 십자가를 만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럼 세입도 비밀이요. 그 만나야 알죠. 안 만나면 모르죠. 만나봐야 알죠. 그래서 오전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바람은 전쟁같이 사상전쟁 온 세상에 주 앞에 못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 말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은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왜요? 자 처음에는 저울 두고 가서 붉은 막 칼든 걸 막았는데 6.25 때는 이번에는 협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1장 7절에 검은 말이 이제 없어졌는데 어디가 넘으로 보니까 6장 6절에 북쪽으로 갔다고 이게 포드 대통령이 협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소련에 협상 갔어요. 또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려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58년 3월 18일 날 후르츠초프가 평화공존만 한 것이 74년도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북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고르바초프와 부시하고 몰타공화국에서 남방왕 북방왕이 한밥상에서 거짓말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 거짓말이요. 그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는 길이 나와 있어요. 미국이 가는 길, 소련이 가는 길. 끝에 가면은 미국이 찌른다. 소련이 내려온다. 그때 스룹바벨 머리돌이 나타난다. 동북에 소문이 나간다. 그리고 북방이 번민한다. 그때 미가엘 천군이 유다를 도와줘서 우리 한국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들어오면은 하룻밤에 송장된다. 그 미가엘이 나타나서. 모든 일들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일 못합니다. 땅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본부에서 땅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그게 하늘 모르고 땅에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위에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잖아. 내가 땅의 걸 말해도 너희 안 믿잖아. 땅의 이 지리를, 땅의 이치를 말해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나? 예? 지금 땅의 학교가 신학교가 하늘에서 신학교, 땅의 신학교요. 땅의 신학교인데 사도의 신학이 정통성이 있는데 지금 변질됐다니까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것도 못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신학교 세웠다고요. 여기 신학교요. 여러분 이 가정 밖에도 박 박사야. 박사님, 박 박사님, 전 박사님, 정 박사님, 임 박사님 다 박사들이요. 누가 하늘이 볼 때 박사라고 하지. 하늘의 질을 이치를 안다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본부교회요. 그 미국이 왜 소련에 왔다가 타고 소련이 왜 미국 오고 왜 후진 타고 미국 가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정치 문제거든요. 정치 문제.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다 예정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간다. 근데 그 뒤에 백마가 딱 뒤에 따라가서 싸우고 또 어룽진 말은 본부가 어디냐? 북쪽이거든. 그렇게 남편으로 나간다. 예? 남편이 있어야 북쪽으로 가지. 원래 청황생발이 위치가 소련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청황생발은 얼룡진말은 얼룡진 거장말은 위치가 바로 붉은 말과 같은 말이다. 그 내려서 다니다가 나간 망치로 칼을 썼다. 큰 칼을 썼다. 화평을 지었다. 그 후처프는 이제는 칼을 감춰놓고 얼룡무늬 옷을 입고 우리는 안 싸운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건장한 말이 정황성 말인데 땅에 두루 다녀보자 하니 그가 이르려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지금이 두루 다닐 때요. 지금 사상 전쟁인데 붉은 말도 돌아다니고 붉은 말이 정황성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검은 말은 북방에 들어갔고 백마가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백말은 처장것이 가졌죠. 활을 가졌죠. 계속 육장에 흰말이 활 가졌잖아요. 그런데 검은 발은 저울 들었잖아요. 저울 들고 저울을 든 장사꾼이 쌀 장사, 고추 장사, 소고기 장사 저울로 달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칼들 강도가 들었어요. 손들어! 꼼짝마! 돈 다 내놔. 그러면 저울로 사람을 칠 수 있어요? 저울로 두드리 맞으면 뭐 머리 호기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 칼로 찌르면 죽지요. 그렇게 칼든 강도를 만나면 장사꾼을 죽는다. 그 검은 발은 저울 들었으니까 무기가 없다 얘기예요. 돈이 무기야. 그 돈 다 뺏기면 목숨 죽이고 가는 거예요. 강도가 사람 살인 죽이고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냐? 들통이 안 나지. 발각이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여기 말이 무기를 든 걸 보면요. 다 알 수 있잖아요. 해석을 우리가 바꿔보니 알 수 있지만 옛날에 해석 안 받을 때는 모르죠. 해석을 안 받은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무슨 내용인지. 예? 남의 집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해석을 써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북방에 간 사람이 북방으로 나간 그 말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 전도지요. 미국에도 소련에도 이 지구촌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다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연락했죠. 그 백마의 증인건세를 받았으니 1260일 동안 그래서 북진해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고 백마리 예수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이 첫째 번에 1차 승리 유월절 승리고 그럼 계시록 다시 여는 2차 승리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돼요? 기독교 몇 번이게요? 두 번. 그럼 세 번 이겼다는 건 가짜죠? 그게 셋째 아담은 문성명인데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1차, 2차 승리하지. 그래, 구절에 보면요. 그러면 백말 탄 자의 핵심이 이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 이 구절이 한데, 백마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태평양 바다에서 올라왔느냐? 미국에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백마가 어디서 왔느냐? 아주 하찮은 요시아단 집에서 나왔다니까요. 요시아가요, 강아지 집이 아니요. 예? 요시아가, 응?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어요. 그 바벨론이 뭐냐? 혼잡된 곳에서. 그 우리 세일교회도, 이 목사님이 계실 때는 첫대인데, 순금등대인데, 애급당 중앙지단인데, 하나님이 그걸 불러가니까 마귀에 들어가서 사상이 바벨 사상. 그래서 성경 오면 부활을 믿고 바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누가? 이강생 집사도 나오고 우리도 나왔어요. 전도사 세 사람, 목사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그리고 다섯 명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우리가 맹세했습니다. 응? 안양 비산동 꼭대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가지 흩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래 손 잡고 찍어 닦고요. 응? 요거 걸고 찍은 거지, 오케이. 응? 다섯 명이, 예? 전도사 세 사람, 누구 다녀? 박강수, 박성복이, 강성, 그 천암, 강성남이, 그 다음에 김성강이, 그 다음에 이강성이, 그 다음에 최대강이. 다섯 명이 손을 잡고,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고, 이것이 끝장이다. 같이 죽는다 했는데, 금방 갈라졌어요. 그 나만 놔두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왕따가 항구원자가 되지. 다 돌아가요. 가지 말고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가라고 뭐 다 볼일 다 봤다. 요시아에서 머리도 맞대고 도장 찍었지. 가라고 뭐 끝났어. 그래서 요시아도 갔어요. 요시아 간 지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지. 이강성 집사 간 지 2, 3년 안 돼요. 그렇죠. 여 와서 갔나? 여 안 왔어요? 여 왔다 갔어요? 그럼 첫째 노랑시에서 갔는가? 그럼 3년 넘으면 여 우리 언제 와서? 2005년도 갔는가? 2007년도 갔을까? 아 2007년에 8년도야. 8년도? 그러면 11년이니까 3년 됐고 뭐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에서 돌아왔다. 그 우리는 부활 안 믿고 돌아왔다 이게 탈퇴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네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이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 이름들인데, 만약 여기 실질적으로 바벨에서 돌아온 사람인데, 여기 김성강, 강성남, 박강수, 최대강, 이강성 일선하다면요, 이게 비밀이 공개요. 공개지. 그러면 뭐 인상이네 이러지 뭐 다 오지 뭐 다 오죠. 그 하나님이 옛날 이름을 빌려다가 써놨다. 그렇게 비밀이지 비밀. 암호지 암호문 암호요. 그래서 요시아 집에 왔는데 너는 누구냐 스가냐. 너는 목사 한 사람 사명자 선지자. 너는 이 집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그래서 안양대산동에 모이는데 나는 그때 임평이 있었거든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었는데 현재 와서 김성강이가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런데 난 아무 영문도 모르고 또 가고 싶어. 그 올라가니까 모였더라고요. 박강사하고 강성함하고 전사 셋이 그 이집사하고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 목사님 여기 전향받아요. 초지력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성가 부르면 눈 안 붙이고 계속 막 은혜가 펄펄 내립니다. 그래. 그 해보니까 그래. 그 이상하다. 전에 없던 일이다. 그래서 가정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서울에 집사님이 자꾸 옵니다. 사로사로 와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집은 한 칸, 단칸 방이야. 그 10분은 7, 8명이야. 할머니 있고, 애들도 서너씩 있고. 근데 어떻게? 방은, 한 30평 됐는데, 작아. 그런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방 얻을 돈도 없으니까. 근데 12월 달인데, 산 밑에 굴을 팠죠. 땅굴 파고, 그 가만히 떼 깔고, 담벼 덮어놓고, 애는 그 갖다, 야, 너, 여, 잠자라 하고, 그, 개집같이 지가지고, 문을 막아줬죠. 담벼로 막아줬지. 안을 준 게 다행이야. 그럼 우리는 방에 앉아서 호소합니다. 밤새도록. 그걸 한 달, 두 달 했어요. 그래가지고, 칠보살 기도원도 가고, 우리가, 멸과 만드느라고, 막 호소했어. 호소하는 것이 뭐냐? 이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스가라가, 하나님이 죄는 사하셨고, 옷도 세워서 갈아입혔는데, 모자가도 모자가 머리에 멸류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시오. 그래서 이제 3장의 역사가 6장 와서 멸류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재단이 74년, 유신 2년 학계에서의 구의사 재단을 세워짐으로 이 목사님 승리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요.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멸류관이죠? 3장에 모자가 나와 있는데, 왜 여기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요. 순위 대사님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요. 쉬웠어요.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순을 만나야 돼요. 순을 만나야, 순이 순을 나요. 응? 소가 소를 놓듯이 순이서 순이 나와요. 그 오늘 뭐, 흰말이 뭐, 기독교다 무슨 백마가 예수라 해도요, 순이 안 나면요, 그 이론밖에 없어요. 이론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상황이에요. 실제로 예수가 태어났고 실제로 제자가 나왔고 실제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주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먹고 가야 돼요. 이 성경은 양식이에요. 예?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아멘해야 되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단 같은데 하면 안 돼요. 꿀맛이 나야 돼. 예, 그래서 밥맛 좋아요? 어? 밥이 먹기 싫어? 그러면 위염이 생기는데 그래요. 그럼 소다를 한 숟가락 먹으면 단일 가면 또 밥맛이 있어.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게 단수요 복수요 순 단수잖아 한 사람이잖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지도 농사를 마치는 스가랴사람 구절에 스룹바벨 머리돌 다림줄이 나온단 말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14만 4천명 나오는데요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7위권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우리 위에 제사장이 땅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하늘 보면 예수님이 계셔 제사장이 이 두 사이에 그 땅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하고 순인데 이레의 목사님인데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고 하셨다 그 우리 세일도단에서 비밀을 몰아가지고 이 목사님 부활 주세요 부활하세요 그 믿는 부활패하고 우리는 예표의 종인데 삶이 끝났어요 예 순이 나왔어요 하는 거 하고 싸우면은 순이 이기잖아. 예? 성령이
이렇게 순이 나온다 했는데 순이 이기지. 그러면 여호수아 보고 그만 자시고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순이 되세요 하면요. 시끄럽다. 스가랴 6장 잘 봐라.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벌써 학교에서 성전 지었다. 구의사 성전 지었다. 나는 64년 구의사. 그 사람은 74년 구의사. 연대가 다르잖아. 응? 예표는 뭐요? 순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순이 나오고 해서 예표가 미리 있었다. 그래서 목적은 성전 건축. 인치는 역사. 14마치 나온 건데요. 그 이런 사건들을 지금 장로교 목사님들이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도 믿지도 않고 그 비밀 중에 비밀이요. 예? 아주 복 중에 복인데요. 깊이 깊이 감춰있어. 이사 48장 6절까지 세일은 옛날 것이 아니고 이제 금방 나타난 거예요. 이제 창조된 것이지 예전 것이 아니라 은비하다. 은비. 깊이 깊이 감춰놨다. 그래서 13화세 될 사람은 이 말씀 이해되고 먹고 따라가죠.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천 신학생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신 학교 신학교 학생이 한 100명 된다면 대구에. 그런데 그 교수하고 말하지 마시오. 그 교수는 마세종 아니요. 신발은 마개를 하면 조용히 동생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이라는 사람은 성전 건축인데 성전은 말씀 밝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은 항상 현재 사건이지 가다가 멈춘다든가 끝난 게 아니고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제사장하고 순하고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사타고. 그럼 이 목사님 우리 보고 잘한다 그랬지? 야, 이만 너 이단이라 가게요. 예. 우리 성경도 나왔잖아요. 이 목사님도 마지막 안수 받고 또 하나님 불러가니까 학교에서 깨달아주고 그 다음 또 서가라 깨달아서 예표실에 순회시대가 분별이 되고 확신합니까? 도랑 찍었어요? 도랑 찍으면 입맞은 거예요. 이 말씀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 다음 14절에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이름하고 조금 달라졌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단체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15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게 스가랴가 지금 어디서 묵시 받아요? 세매장과 유대 나라에서. 근데 이 묵시 내용은 헤돈론 동방에서 순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먼데 사람이다. 먼데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청종하면 이 본문대로 되고 청종이 뭐요? 들을 청 좌칠 종. 그럼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는 어떻게 해요? 준행했다. 순종했다. 따라갔다. 이삿짐 쌌다. 청종했죠? 그 우리도 청종했죠? 학교에 서가라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춰놔서 곧장 못하잖아요. 응? 전도도 잘 안 되고 피팡만 먹고 욕만 먹고 만날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가까운 사람도 막 가다 괜히 가다가 발로 탁 차고 가고 응? 툭 치고 가고 응? 그거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면 눈도 없다 진짜. 응? 눈은 보는 게 눈이요. 보라는 건 눈 아니요. 응? 그걸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지 그걸 모르면 그 욕나도 됩니까? 응? 남편이 하늘인데 어디 여자가 땅이 하늘을 건드려? 그걸 모를 때는 용나도 안 되지만 아니까요. 웃음밖에 안 나오지. 하하. 하나님은 만나 성격이 이루시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청종하면 이 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그만 둘 거예요. 따라오세요. 바보같이 돼야 되지. 기록대에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 집어서가. 29장. 우리는 이겨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승리해놓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도 우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만물을 지으셨고 아람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주님을 보내주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오늘까지 기다리신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기록한 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원수는 강하고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단줄만 잡고 있나이다. 머리돌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나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올 때까지라고 하소사오니 기다리겠나이다. 비록 더디도 기다리겠나이다.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참도록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긍휼 자비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큰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양육하여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